안녕하세요, 전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인도 일기를 써봤어요. 세무생화 동물연구 아니면 일부러 이름을 알려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써놨어요. 네, 제가 쓴 일기를 읽어드릴게요. 나는 두 명의 친구와 인라인을 탔다. 난 세모세모와 동글동그라미랑 놀았다. 우리는 내리막길 좋은 곳을 찾아 거기서 놀았다. 잔디밭이에요. 근데 그래서 잘 내려가긴 어렵지만 재미있어요. 잔디에서 넘어져도 안 아프다. 거기는 참 재미있다. 하지만 단점은 올라가기 힘든 것이다. 이게 풀밭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걸어가야 돼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인라인 타서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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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이거보다 이 정도예요. 그래서 별로 위험하진 않아요. 근데 제가 저번에 탔던 곳은 이렇게 쫙돼 있었어요. 그래서 엄청 무서웠어요. 그때는. 하지만 여기는 이만큼밖에 안 기울어져 있어요. 여기하고 언덕도 살짝 있어서 이렇게 1코스, 2코스, 3코스 하고 여기 어떤 식물이 있어요. 거기 이렇게 한 바퀴 삐용 돌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아이고, 언덕도 올라가야 돼요. 크진 않아요. 정말 크기로 한이 정도 되는 언덕. 이 정도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언덕이에요. 거기를 이거 한 다음에 또 언덕 두 번, 2코스 언덕 떡떡떡떡떡떡떡 3코스 언덕 이건 언덕이 아니고 오르막길 저저저저저저저저 이게 참 재밌는 곳인데 아주 큰 단점이에요. 올라가기 힘들다. 힘들다. 꽤 재밌어요. 우리가 그걸로 뭘 만들었어요? 이렇게 세명 있잖아요. 저 하고 러브도 같이 놀았어요. 저 땡땡이 러브예요. 러브가 머리카락이 없네. 네, 러브예요. 땡땡이 러브예요. 러브는 인라인을 지금 배우는 단계 그 정도예요. 하지만 이 정도는 탈수 있어요, 이제.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서고, 내 세모세모라는 친구 두 번째 치고, 러브가 세 번째로 섰어요. 그래서 이렇게 슈우, 이렇게 슈우 가다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쪽에서 이렇게 제가 첫 번째로 흩어지고, 두 번째로 흩어지고, 세 번째로 흩어져요. 슈우. 그래서 2코스 언덕. 3코스 언덕. 여기. 이렇게. 제가 먼저 이쪽으로 돌았어요. 그 다음에 제 친구 이쪽으로. 그 다음에 러브는 이렇게 가로질러서. 이렇게 해서 슝 해서 다시 아주 힘들게 3코스 언덕 톡톡톡톡톡톡톡톡 2코스 언덕 톡톡톡톡톡톡톡톡톡 오르막길 톡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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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반짝이는 눈 기억나나요? 쇼! 반짝이는 눈이 아직도 붙어져 있어요. 그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. 사실 한명더 있어요. 한명더 놀았어요. 근데 걘 별로 안 놀고 가서 그냥 여기는 없다고 쳤어요. 쫄라맨에다가 인라인 그리기 힘드네요. 하고 러브가 이랬었어요. 또봇 알죠? 또봇. 어떤 얘가 또봇 옷을 입고 있길래 어떤 제 땡땡이라는 네모네모라는 우리 동생이 입고 있길래 또봇 트랜스포메이션 이러면서 움직 하면서 제 친구 말이 있어요. 움직 또봇. 아 진짜 엄청 웃겼어요. 러브 갓 트랜스포 뭐 그거 했을 때 너무 웃겼어요. 아세요? 이게 인라인이라고 쳐봐요. 그러면 이렇게 슝. 이 코스. 이거 여기서 좀 걸어야 돼요. 오르막길 이렇게 간 다음에 이 코스 좀 걷다가 슈 아니 3코스야 이게 3코스 슈 이제 마지막 단계 슈 걸어가기 네모네모라는 친구는 2코스, 3코스 이쪽으로 둔 다음에 걸어가요. 11은 1코스, 2코스, 3코스 1, 2, 3 걸어서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을 봐보세요. 여기는 순서가 거꾸로 돼 있죠?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거꾸로 돼 있네요. 일요일날 놀았어요. 학교에 갔다 온 다음에 엄청 재밌었어요. 다음번에 또 놀고 싶어요. 1코스 쭝 2코스 쭝 3코스 쭝 돌기 슈 걸어가기 3코스 걸어가기 2코스 걸어가기 1코스 이거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. 바바밤 바밤 오늘은 제가 인도 일기를 해봤는데요.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이건 제 소중한 다이어리 노트예요. 그러면 안녕!